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내가 특별히 마련해준 곳이라고. 하은이와 함께 찍은 사진은 이 서재 책장에 포인트라는데. 이쪽으로 다 밀린 거죠. 이 방 안에 여태까지 뭐 제가 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많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 있었다면 이거를 총 집대성을 해서 한꺼번에 쫙 모았어요. 여기는 뭐 제 몇 가지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이제 여기에 나열이 되어져 있죠. 네, 뭐 안경 같은 거, 시계 같은 거 이런 거. 주로 보면은 보세요. 뭐 이렇게 이유식에 관한 거, 뭐 출산에 관한 거, 뭐 이런 책들이 이제 사이사이에 이제 또 드디어 그 끼워져 있고요. 처음에 우리 뭐 태교 일에 관한 거, 임신 출산에 관한 거 그런 거 이제 많이 봤었고. 근데 원래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아, 저희 와이프가 마스터 한 책을 저한테 준 거죠. 마스터 한 책을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저한테 줬고,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, 그랬었죠. 네. 쪽으로도 만족하세요? 아, 그럼요. 만족하죠. 네. 여기서 제가 불만족이 있어봤자 뭐 하겠습니까? 그걸 뭐 들어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냥 이러고 살아야죠. 저는 근데 아주 만족합니다. 가시죠. 네. 이 집에 특별한 공간을 또 좀 보여드릴게요. 특별한데 저는 기뻤다가 우울해진 공간. 아. 하은이한테는 좋은 공간. 네. 바로 여기입니다. 아.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문을 이렇게 크게 둔 게 정말 하은이 혼자 가면 정말 위험하거든요. 그래서 아예 이렇게 잠금 장치를 해 둔 거죠. 네. 올라갈게요. 오세요.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인 복층 구조. 현관 바로 옆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면 이 집의 포인트인 숨은 공간 다락방이 나타나는데. 원래는 제가 쉬고 싶었어요. 여기 책을 두고 게임기 두고 침대 하나 두고 이렇게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아이들 놀이방을. 하나. 아니 이것 보세요. 이게 누구 거예요? 오, 그래. 오세요. 아유, 들어와서 보세요. 이러면 내려와요, 자기가. 이렇게. 뒤로 내려오세요. 자, 여기 있어요. 네, 이렇게 놀아요. 어느 날 이거를 가르쳤더라고요, 애가. 뒤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. 그래서 하루 종일 했는지, 이렇게 안전하게, 그지? 예, 네, 이러고 놀아요. 안성하죠. 아, 이게 내 방이었는데. 내 공간이었는데. 남은 공간 있으세요 혹시? 마지막 남은 공간이 여기 위층에 따로 있어요. 여보, 당신은 저 하은이랑 놀고 있어요. 나만의 공간으로 갈 테니까. 이쪽으로 따라오세요. 안녕, 네. 똑같아요. 이거 놀이 방이고. 권우미 씨의 공간은 숨겨져 있군요. 엄마 가득해? 이쪽으로 오세요. 바로 여기가 저만의 공간입니다. 하은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신나게 놀 수 있는 거실. 하은이의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놀이방. 하은이를 위한 비밀스런 다락방. 하은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달콤한 꿈을 꿀 수 있는 안방. 온통 하은이를 위한 공간은 이 집에서. 변우민에게 남은 건 바로 이 옥상. 공간이 좀 휑한데요? 네, 여기가 바로 저의 공간입니다. 여기서 이렇게 저기 달도 보고 멍하게 구경도 하고 이 따로 이렇게 장치를 좀 했어요. 장치를 해서 비를 피할 수 있게. 예, 비를 피할 수 있고. 예. 나중에 이제 여기 의자하고 실은 이제 이 공간은 날이 풀리면 여기에다가 이제 테라스에다가 수영장도 좀 만들어 주고 하기 위한 공간이에요. 아, 결국은 앞으로 겨울 때문에 준비를 못한 거지. 앞으로 또 하은이 공간. 예, 100% 하은이 겁니다. 지금은 만족하죠. 여기서 저 혼자서 이렇게.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노을 지는 거 보면 참 예뻐요. 아. 이렇게 노을 지는 것도 좀 보고. 재밌어요. 네. 근데 온전히 아이에게만 투자를 하면 남자들은 항상 뭐 자기만의 시간도 있어야 된다고. 당연하죠.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
아이하고 있는 순간만큼은 아이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지내.